신발은 갈아 신는 거 그냥 금방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운동화 신어 하나로. 나 CD 빨리. CD 그냥 거기 놨어. 어디? 차에. 차에. 어. 지방에 행사가 있다. 누가 뭐였더라? 뭐? 아이들을 돌봐야 해서 오늘은 아내 혼자 보낸다. 아, 똑같은 것도 아니야? 파이팅. 엄마 파이팅. 우리 아빠들 잘 있어? 점심 잘 챙겨 먹어. 운전 조심해. 어? 엄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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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녕. 사랑해. 어디 내놓은 애 같이 되게 막 불안한 마음도 있고 막 그래. 근데 뭐 잘하고 오겠죠. 네. 가을철엔 행사가 많은 편이다. 힘은 들지만 감사한 일이다. 일이 없고 힘든 것보다는 일이 있고 힘든 게 낫잖아요. 그래서 가족들 생각하면 또 힘도 나고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그래도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밤 무대에 많이 섰던 탓에 낮엔 목이 잘 안 풀린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이제부터 고랭이 꽉 찬 머리를 다 피우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행사 중이죠? 지금 점심시간 중이에요. 아, 점심시간에. 1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에요. 주로 지인을 통해 더러는 개인 방송으로 섭외 요청이 들어오는데 왔어? 왔어? 네가 와서 이번엔 가수 백미연 씨가 다리를 놔줬다. 내가 리허설 대충 해놨거든? 네네. 안 해도 될 건데 잠깐 네네. 해볼까? 마이크 해볼래? 가자. 안 해도 될 거야. 내가 해놨어. 공연 10분 전. 잘 해내야 할 텐데. 기분 좋은 긴장감이 몰려온다. 언니도 너무 피곤하시겠어요. 그죠? 내가 진짜 미치겠다 힘들어서. 노래는 있잖아, 체력전이야. 맞아, 맞아. 어, 몸이 체력 없으면 안 돼. 진짜로. 근데 힘들어도 아.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 무조건 다녀야지. 집에 있는다고 편하지 않거든요. 오늘은 행사장을 채운 관객들이 거의 다 여성들이다. 우리 실력 있는 가수 최세연 양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은근 남자 가수를 기대하시지 않으셨을까? 혹시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하고 진짜 제가 즐거운 시간, 아 제가 덕분에 오늘 힐링하는 것 같아요. 자 아시나요? 자 박수. 오래 떠났다 다시 돌아온 무대에서 얻은 게 적지 않다. 20대 처음 무대에 섰을 무렵 설렘을 찾았고 관객들과 호흡하는 즐거움도 새록새록 알아간다. 놀 줄 아는 관객들은 든든한 지원군. 신명나게 즐기다 보면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 버린다. 야, 스티커스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우, 세상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고맙습니다. 아 세상에 이렇게 재밌어? 너무 멋있습니다. 아, 저기
제목이 두 분의 이별이에요. 누구 노래냐면요. 누구 노래게요? 아, 센스쟁이. 3년 전 처음 음반을 내면서 정식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세연 씨. 가수로서 성장하고 싶다는 바람이 커진다. 최세연! 최세연! 네, 아, 너무 잘하죠? 네. 성량이 정말 풍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고. 다음에 갈게요. 그래, 그래, 마지막까지. 네. 알았어요. 이쪽은 천하의 그녀의 팀.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박수 받으며 일할 수 있으니 행운이라 여긴다. 그냥 막 진짜 제가 힐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막 즐겁게 하고 나면은 뭔가 해포가 풀어진다 그러나? 네,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네, 노래로는 만족을 못하지만 그래도 즐거웠다. 네. 후련하면서도 조금은 아쉬운 마음으로 퇴근길에 오른다. 우리 애들 앨범. 오. 야. 얼마 만이야 아이들? 진짜 오랜만이다 그거. 앨범 꺼내볼 여유도 없이 지냈던 것 같다. 애들 보여준다고 크면 보여준다고 만든 건데 보여줬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쌍둥이. 그래서 새로운 힘. 완전 깜짝 놀랐어. 쌍둥이라고요? 이렇게 써있잖아요. 별이와 달이. 이렇게 두 개. 제가 아기를 이제 처음에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두 아이를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때.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막 진짜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 사진도 막, 있는데? 그 사진도 있는데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막 너무 좋아서. 그리고 왜 이렇게 막 불안하게 떨어뜨릴까 봐 막 조심하고. 너무 불안하고 막. 결혼 5년 만에 얻은 쌍둥이. 완벽한 행복이 품에 들어왔는데 기약 없는 암투병이 시작됐다. 새벽에 얘 우유 줘서 재우면 또 얘 일어나고 또 얘 재우면 또 얘 기저귀 갈고 또 막 계속 밤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 남으면 또 남편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금방 가고 밥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남편은 아프고 쌍둥이는 자라고 있고 쉽게 지나간 날이 하루도 없었다.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 그때 기억난다. 오빠 처음 수술해가지고 오빠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시은이가 애기잖아. 근데 아빠를 엄청 좋아했었잖아. 나는 모르고 자기 아빠고 민규 엄마인 줄 알았잖아. 그때 오빠 누워있는 거 보고 대성통곡 아 이렇게 울었어. 느낌이라는 게 있나 봐.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시인이만 바라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 시인이만 나는 오빠만 보면 눈물이 나. 불행하다 느낄 겨를조차 없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다. 아, 날씨가 너무 좋다. 이제 어제 비가 좀 와가지고 아, 오늘 춥고 막 안 좋은 거 어떡하지? 내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거죠. 아, 부담스러워. 아,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진짜 하늘이 너무 예쁘다. 새롭게 되게 잘한다. 바뀐 것 같아 다들 얘기한다 설레는 이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계절의 정취를 즐길 겸 운동도 할 겸 남한강 주변 공원을 찾았다. 힘들면 말해. 정말 어떻게 해줄 건데? 업어 줄 거야? 아니 이렇게 받쳐 줄 거야. 어, 해줘. 힘들어. 지금? 어. 이렇게.
아빠 이렇게. 아빠 아들 아니랄까 봐 자상하기도 하다. 올라가면 넓은 바다가 있으면 좋겠다, 그지? 그니까. 이제 가져가실 테니까. 운동기구들을 지나칠 순 없다. 어깨가 움직여야 돼. 근데 어깨가 안 움직여. 움직여. 이게 아, 운동 살살 해야 되는 거야. 봐봐. 난 이게 운동 돼. 아, 앞당겨지니 아프다. 조심해, 조심해. 또 피 나와 그러면 또 빠지고 또. 그러다 줄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살살 해. 이렇게 운동하는데도 여기 네. 여기 호수 꽂혀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게 쑥 빠지잖아요. 격렬한 운동은 참아줘.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아픈 보면. 자기가 아픈 거를. 진짜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좋아. 살살 해야 돼, 살살. 아픈 것도 잊을 만큼 행복한 순간이 많았다. 정상에 있는 정자에 올랐다. 절로 카메라를 들게 되는데 엄마만 찍어. 엄마니 나온다 나온다 자세. 추억이 될 순간을 남긴다. 죽었느라고 흔들렸을 것 같아. 이거 잘 나왔다 이거. 그지? 굉장히 안정적이야. 밥 먹으러 갈까? 우와. 밥. 나 배고파. 근처에 있는 식당. 오늘의 주인공 세연 씨를 위한 생일 축하 만찬을 하기로 했다. 내가 오늘 빌렸어 여기. 와 아빠 클래스. 아빠 클래스를. 우리 아빠 클래스가 다르네. 아빠 멋있지? 너무 다르네. 일찌감치 예약해 놓은 곳인데 손님은 네 식구뿐이다. 큰맘 먹고 식당을 통째 빌리기라도 한 걸까? 아유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랑 그 이쁜이의 지인분의 가게신데 제가 오늘 특별히 좀 싼 가격에 오늘 좀 손님이 약간 없는 틈을 타서 대여했습니다. 세연 씨 모르게 케이크도 준비했다. 너무 많이 꽂아야 된다는 게 약간 좀 서글픈데? 이렇게 나이가 벌써 이렇게 들었나? 지난해엔 아내 생일을 건너뛰었다. 이쁘다. 기대하며 준비한 생일 파티.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 둘. 고맙습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뭐야? 편지야, 편지. 응. 편지야? 편지야. 오, 대박. 내가 선물은 없지만 이렇게 손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엄청 사랑해요. 엄마도 내 마음 알지? 찡긋.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아들 인규. 우리 민규 최고 최고 최고. 우리한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최고의 엄마야. 엄마는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는 남. 나도 같아. 엄마 사랑하고 생일도 정말 축하해. 항상 우리 가족의 믿음이 되어줘. 나왔어. 아이들이 자꾸만 엄마를 울린다. 근데 눈물이 안 나. 본인의 생일을 챙길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온 나날들.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추억들을 오늘 하루 마음껏 빛나고 항상 힘내는 이쁜이 세연이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해 많이 많이. 웃지 마.
미안해. 아니야, 나는 너무 행복한데. 난 항상 얘기하잖아, 너무 행복하다고. 웃어야 되는 날도. 맞아, 민규 말이 맞아. 웃어야 되는 날이래, 민규가. 아빠 고마워. 응? 힘내고. 나는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내 행복이야. 생일 축하해. 고마워. 깔끔하고 이쁘네. 사랑합니다. 나도. 와, 왜 그랬어? 얘기했잖아, 좋아서 우는 거라고. 눈물에도 여러 빛깔이 있고 때론 어둠 속에서 더 찬란한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있다. 11년 인생 오늘이 제일 행복해. 진짜? 진짜? 대박인데? 나의 행복보다 엄마의 행복이 더 좋아 나. 오. 그래, 어쨌든 울게 만들려 그래.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행복도 감사도 사랑도 흘러넘치는 참 좋은 밤이다.